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좀 뭔가 다르죠? 소리를 키려고 해도 잘안 켜지죠? 좋아요. 어제 이제 해보니까 소리를 제가 직접 다 통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해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이제 소리를 마음대로 켜거나 이렇게 하는 게 힘들어요. 네, 선생님이 소리를 켜주고 하면 이제 그때 우리 친구들 얘기하면 되고요. 그러면 소리를 끄면 그래서 얘기해도 돼요. 어차피 우리는 안 들려요. 네,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오늘 우리 다른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은 전혀 방해가 안 되겠죠? 조용하게 공부를 할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있다가 소리를 이렇게 딱 키면 우리 친구들 이야기하시겠죠? 자, 여기다가 제가 끄면 말을 못 하겠죠? 좋아요.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우리 말하고 싶은 친구들은 선생님 켜주면 막 그때 말하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우리 공부를 조용히 하고 싶은 친구들은 조용히 하면 돼요. 자, 좋습니다. 오늘 해서 우리 친구들이랑 또 같이 재밌게 한번 해볼게요. 오늘 또 하고 나면은 제가 선생님이 선물을 하나 준비했어요. 선물. 정말 좋은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까지 남아서 같이 공부하시는 우리 친구들에게 다그 선물을 줄게요. 근데 중간에 나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선물을 제가 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마지막까지 같이 있으면은 그 선물이 뭐냐면 제가 쓴 책이에요. 무슨 책이냐면 영어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제가 쓴 책인데 그 책을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친구들한테 선생님이 줄 거예요. 마지막까지 남은 친구들한테. 근데 중간에 나가면 아무래도 선생님이 뭐 따라가서 줄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될것 같아요. 자, 한번 우리 볼게요. 자, 어제 배웠던 내용이에요. 조금 더 확대를 해볼까요? 자, 우리는 자 보세요. 선생님이 영어를 굉장히 잘하거든요. 영어를 되게 잘해요. 근데 선생님도 우리 친구들처럼 다 초등학교 한국에서 나오고 중학교 고등학교 다 한국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영어를 잘하게 되고 나서 보니까 영어에서 특히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할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거더라고요. 이게 안 돼요. 다른 거는 다 잘해요. 한국 사람들이 다 잘하는데 이게 안 돼요. 이거 뭐예요? 동사. 동사가 안 돼요. 동사는 뭐라고요? 자, 동사가 뭔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동사는 여기 뭐써 있죠? 동사는 뭔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소리 켜줄게요. 그렇죠.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죠. 움직이는 거.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게 7개 있죠? 그래서 우리 하나씩 한번 보면은 자, 첫 번째 있는 거 뭐예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가다라는 의미예요. 자, 시작. 그렇죠. go라는 게 되겠고 두 번째 먹다 영어로 해볼게요. 시작. 그렇죠. 자, 노래하다 한번 해볼게요. 자, 시작.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자다 한번 해볼게요. 자다. 시작. 좋아요. 오다 한번 해볼게요. 오다. 오다는? 이 사람 맞아? come이겠죠. come. come. 오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공부하다는 뭐예요? study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우리 친구들 얼굴이 왔다 갔다 하니까 선생님 얼굴만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자 춤추다. 그럼 영어로 뭐라 그래요? dance 하면 돼요. 그죠? dance. 좋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친구들 지금 이거 선생님이 알려주는 거 지금 제대로 못하면 대학교 가서도 영어 한마디도 못해요. 저 선생님이 장담할게요. 지금 대학생들 형 누나들 영어 잘할 것 같죠? 시켜보면 한마디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지금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거를 지금 제대로 못하면 대학교 가서 말 한마디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될 거예요. 그렇게 되고 싶어요, 여러분? 아니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 진욱이 친구, 김진욱, 그죠?
대학교 가서 영어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김진욱? 아니, 그죠? 아니에요. 예, 영어 다 잘하고 싶지, 우리 친구들, 그죠? 그래서 선생님 가르쳐 줄 테니까 이대로 하면 영어 잘할 수 있어요. 예, 잘 보세요. 자, 우리 저번 시간에 배운 게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이제, 가! 야, 가! 그럼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가! 가! 그럼 뭐라 그러냐면, 자, 그냥 go 하면 돼요. go 하면은 가! 이렇게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먹어! 먹어! 그럼 뭐라 그래요? eat! 이시라 그래요, 이. 지금 여러분 지금 영어를 실제로 잘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 이렇게 씁니다. 실제로. 아, 진짜예요. 미국에서 이렇게 써요. 야 먹어 하면은 eat 이렇게 해요. 아시겠죠? 야 공부해. 그럼 뭐라 그래요? study 하면 되겠죠? study. 자, 두 번 해볼게요. 시작. study. 그렇죠. 아, 오늘 예, 좋아요.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야 너 춤춰. 그럼 뭐라 그래요? dance 하면 되겠죠? 아, 춤춰. 아, 두 번 해볼게요. 시작. 노래해. 노래해. 그럼 뭐라 그래요? sing 하면 돼요. 노래해 하면 sing. 그죠? 두 번 해볼게요. 시작. sing.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해서 이제 뭐 가, 먹어, 공부해 이렇게 했는데 그죠? 만약에 가지 마 그럼 뭐라 그래요? 가지 마 그럼 뭐 한다 그랬죠? 자, 가지 마 하면 뭘 붙인다 그랬죠? 앞에? 자, 이거 기억나세요? 이거. 아, 이거를 붙이면 가지 마, 공부하지 마, 먹지 마, 춤추지 마, 노래하지 마가 돼요. 실제로 미국에서 씁니다. 실제로 쓰는 말이에요. 아, 하나씩 해볼게요. 자, 가지 마 그럼 뭐라 그래요? 근데 안 맞춘대. 아, don't go 하면 되겠죠? Don't go 그죠? 먹지 마 그럼 뭐라 그래요? don't eat 이렇게 되죠? Don't eat. 아, 먹지 마. Don't eat. 공부하지 마 그럼 뭐라 그럴까요? 자, 같이 해볼게요. 시작. study. 아, don't study 이렇게 되겠죠? Don't study. 아, 노래하지 마 그럼 뭐라 그래요? 아, don't sing 되겠죠? 아,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뭐 춤추지 마 그럼 뭐라 그래요? Don't dance. 아, don't dance 이렇게 되겠죠? 아, don't dance 이렇게 됩니다. 좋아요. 자, 그래서 요거 첫 번째 배웠던 거고요. 그래서 가, 가지 마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자, 근데 두 번째 했던 게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 나는 간다 그러면 이제 뭐라 그래요? 나는 간다 그럼 뭐라 그럴까요? 아, I go 이렇게 하죠. I go. 자, 우리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나는 간다. I go가 돼요. 자, 나는 안 간다. 그럼 뭐라 그러죠? 나는 안 간다. I don't go 한다 그랬죠? 여기 위에 보면은 자, 한다 할 때 이제 안 한다 그러면 don't를 붙였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안 간다 그러면 I don't 해서 붙이면 돼요. 그러면 안 간다가 돼요. 나는 안 간다. 이렇게 돼요. 그다음에 질문하는 것도 가르쳐 줬죠? 질문하는 거 자, 그래서 너 가니?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그렇죠? 한번 해볼게요. 너 간이 영어로 시작. Do you go? 아, 이 친구들 너무 잘하네. 네. Do you go? 이렇게 되겠죠? Do you go? 아, 좋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이제 나는 간다, 나는 안 간다, 너는 간이? 이렇게 되겠죠? 아,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건데 이번에는 좀 추가를 좀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자, 나는 지금 간다. 지금 간다. 그럼 뭐라고 하는다 그랬죠? 지금 간다. 아, 네, 교실로 들어오시면 I go now 이렇게 한다 그랬죠? 지금 간다 그러면 I go now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나 지금 안 간다. 그럼 뭐라고 그러죠? I don't go now. I don't go now. I don't go
I don't go now. 이렇게 되겠죠. I don't go now. 자, 너 지금 가니? 그럼 뭐라 그럴까요? 너 지금 가니? 아, do you go now? 이렇게 되겠죠. 아, 지금 가니? Do you go now? 이렇게 됩니다. 아, 좋아요. 자, 그러면은 하나씩 한번 넣어볼게요. 자, 이번에는 뭘 넣을 거냐면 네. 아, 나는 예를 들어서 나는 학교 어. 간다. 그럼 뭐라 그럴까요? 학교가 영어로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아, 학교가 영어로 뭘까요? 자, 학교는 영어로 school이라 그래요, school. 아, 그래서 자, 영어로 치면은 이제 이렇게 돼요. 아, school. 다 알죠, school? 아, 그래서 school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나는 학교 간다 그러면 I go school 이렇게 돼요. 두 번 해볼게요. 시작! 애들이 school.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자, 나는 학교 안 간다. 그럼 뭐라 그럴까요? 자, 두 번 해볼게요. 자, 학교 안 간다는 I don't go school 이렇게 돼요. I don't go school. 두 번 시작! I don't go school. I don't go school. I don't go school. 좋아요. 아주 잘했어요. 자, 그 다음에 너 학교 가니? 그럼 뭐라 그럴까요? 두 번 해볼게요. 시작! 자, do you go school 이렇게 되겠죠? 자, do you go school? 그래서 너 학교 가니? 그럼 do you go school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하나씩 우리 친구들 저번에 여름에 보니까 지역 이름 하는 거 좋아하더라고요. 서울, 우리 혹시 서울 사는 친구들 서울 한번 해볼까요? 서울? 서울 좋아요. 자, 나 서울 간다. 영어로 뭐라 그래요? 시작. I go Seoul 이렇게 돼요. 그죠? 자, 그다음에 나 서울 안 간다. 그럼 뭐라 그럴까? 서울 안 간다 그러면 I don't go school 이렇게 돼요. I don't go school. I don't go Seoul 이렇게 되겠죠? 자, I don't go Seoul 두 번 해 볼게요. 시작. I don't go Seoul. 좋아요. 자, 너 서울 가니? 그럼 뭐라 그럴까요? Do you go Seoul? 이렇게 되겠죠? Do you go Seoul? 두 번 해볼게요. 시작! Do you go Seoul? 이렇게 돼요. Do you go Seoul? 이렇게 됩니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부산 있어요? 혹시 여기 부산? 부산. 아니, 저기 우리 조성훈? 5학년 조성훈 친구는 서울도 살고 있고 부산도 살고 있고 집이 여러 개인가 봐요. 그죠? 아, 좋아요. 자, 그러면은 너 부산 가니? 그럼 뭐라 그래요? 부산 가니? 자, do you go 부산 이렇게 되겠죠? 자, 두 번 해볼게요. Do you go 부산? 시작! 아, 그리고 아, 좋아요. 아, 그 다음에 나 부산 안 간다? 그럼 뭐라 그래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I don't go 부산 이렇게 되겠죠? I don't go 부산. 두 번 해볼게요. 시작! 아, I don't go 부산 이렇게 돼요. 나 부산 안 간다 이렇게 됩니다. 좋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어요. 선생님이랑 한번 대화를 해볼게요. 선생님이 질문할 테니까 여러분들 대답을 해보세요. 자, 질문해볼게요. 선생님이 자, do you go 부산 대답해보세요. 시작. I don't go 부산. 아, 좋아요. 자, 선생님이 부산 가니라고 물으면 여러분 뭐라 그래야 돼요? 어, 나 부산 가. 아니면 나 부산 안 가.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선생님이 do you go 부산 하면 친구들은 뭐 I don't go 부산 아니면 I go 부산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죠? 자, 우리 혹시 그러면은 자, 선생님이 그 강원도 원주 출신이에요. 원주. 원주로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이 물어볼게요. 자, 원주 가니? 선생님 물어봅니다. 자, do you go 원주? 자, 해볼게요. 대답해볼게요. 시작! 자, 선생님이 do you go 원주 하면 여러분들은 대답을 해야겠죠? 그래서 I don't go 원주. 그죠? 아니면 I go 원주. 둘 중에 하나로 대답을 하면 됩니다. 그죠? 예, 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go를 많이 해봤으니까 이제 이번에 먹는 거 한번 해볼까요? 아, 먹는 거 해볼게요. 나는 먹는다 영어로 어떻게 돼요? I eat. 우리 진욱이 친구는 실제로 먹고 있어요. 지금 뭐 먹는 거예요? 자, I eat 이렇게 돼요. 고구마 먹고 있어요? 좋아요. 네, 맛있게 먹으세요. 자, I eat 하면 나는 먹는다. 그죠? 나 안 먹는다 어떻게 돼요? 나 안 먹는다? I don't eat.
I don't eat 이 되겠죠? 자, 너 먹니? 하고 질문하면 어떻게 돼요? Do you eat 이 되겠죠? 아, do you eat? 아,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은 먹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자, 저 선생님은 피자 먹는 거 좋아해요. 피자. 피자 좋아해요? 아, 피자 한번 해볼게요. 자, 선생님이 질문할 테니까 우리 친구들이 대답을 해보세요. 자, do you eat pizza? 라고 선생님이 물어볼 거예요. 너 피자 먹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친구들은 먹는지 안 먹는지 대답을 해주세요. 자, do you eat pizza? 시작! No, I eat pizza. Do you eat pizza? 라고 선생님 물어봤는데 친구들이 그러면은 I eat pizza? I don't eat pizza. 이런 식으로 대답하면 되겠죠? 네, 좋아요. 자, 그러면은 나 피자 안 먹는다 두 번 한번 해볼게요. 자, I don't eat pizza. 두 번 해볼게요. 시작! I don't eat pizza. I don't eat pizza. 아,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나는 피자 먹는다. 그럼 뭐라 그래요? I eat pizza. 이렇게 돼요. I eat pizza. 아시겠죠? 좋아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부하는 걸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어머니께서 이제 막 공부하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죠? 아, 그 얘기 한번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나는 공부한다. 그럼 뭐라 그래요? 나는 공부한다. I study. 이렇게 돼요. I study. 자, 그 다음에 자, 나는 공부 안 한다. 그럼 뭐라 그래요? I don't study. 이렇게 돼요. I don't study. 자, 그 다음에 질문을 해볼게요. 자, 너 공부하니? 그럼 뭐라 그래요? Do you study? 이렇게 돼요. Do you study? 아, 좋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선생님이 질문할 테니까 친구들 대답 한번 해보세요. 네, 선생님이 질문해볼게요. 자, 너 공부하니? 자, do you study? 라고 물어봤어요. 친구들 대답해보세요. 시작! I don't study. 이렇게 됩니다. 네, 좋아요. 지금 잠시만요. 우리 친구들. 네, 좋아요. 선생님이 한 가지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를 지금 같이 하면서 이게 쉽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참 많을 거예요.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를 선생님이 한번 확인을 시켜드릴게요. 우리 친구들한테 이게 얼마나 쉽지 않은 건지를 한번 확인을 시켜줄게요. 한번 해보세요. 아시겠죠?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테스트를 할 거예요. 테스트. 자, 영상을 하나 보여줄 텐데 그 영상을 보고 한번 따라 해보세요. 얼마나 친구들이 잘할 수 있는지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연습 영상이 있는데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몇 가지는 여러분이 모르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나는 내용이 나오면 같이 한번 해보세요. 자, 먼저 이거 한번 볼게요. 자, 자, 이제 선생님이 이제 지금 보면은 자. 자, 보시죠, 친구들. 자, 선생님 유튜브 채널이에요.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좋은 내용들이 많아요. 근데 그중에 이 테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 테스트를 한번 친구들이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 한번 해보세요. 아시겠죠? 자, 한번 처음부터 한번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자가진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잔다. 영어로 뭐죠? I sleep. 이렇게 되죠? 자, 나는 자고 싶다 하면 어떻게 되죠? I want to sleep.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어떻게 해요? 발음을? I wanna sleep. 이렇게 합니다. 아시겠죠? 자, 1단계 3초 드리고요. 2단계 2초, 3단계 1초 드립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나는 잔다. I sleep. 나는 안 잔다. I don't sleep. 너 자니? Do you sleep? 나는 준다. I give. 나는 안 준다. I don't give. 너 주니?
Do you give? 나는 공부한다. I study. 나는 공부 안 한다. I don't study. 너 공부하니? Do you study? 나는 만든다. I make. 나는 안 만든다. I don't make. 너 만드니? Do you make? 나는 기다린다. I wait. 나는 안 기다린다. I don't wait. 너 기다리니? Do you wait? 나 자고 싶다. 자, 이제 여기까지 잠깐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초를 드렸는데 이제는 2초 만에 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 네, 2초 만에 우리 친구들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네, 볼게요. 자, 준비. 안 준다. 잠시만요. 너 오늘 자니? Do you sleep today? 너 오늘 자고 싶니? Do you want to sleep today? 나는 돈을 준다. I give money. 나는 돈을 주고 싶다. I want to give money. 나는 돈을 안 준다. I don't give money. 나는 돈을 주고 싶지 않다. I don't want to give money. 너 돈 주니? Do you give money? 너 돈 주고 싶니? Do you want to give money? 나는 영어 공부한다. I study English. 나는 영어 공부하고 싶다. I wanna study English. 나는 영어 공부 안 한다. I don't study English. 나는 영어 공부 안 하고 싶다. I don't wanna study English. 너 영어 공부하니? Do you study English? 너 영어 공부하고 싶니? Do you wanna study English? 나는 피자 만든다. I make pizza. 나는 피자 만들고 싶다. I wanna make pizza. 나는 피자 안 만든다. I don't make pizza. 나는 피자 안 만들고 싶다. I don't wanna make pizza. 너 피자 만드니? Do you make pizza? 너 피자 만들고 싶니? Do you wanna make pizza? 아, 그 다음에 지금 2초를 했고요. 우리 잘한 친구들도 있고 좀 어려웠었던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1초씩 해서 시간을 더 짧게 해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친구들이 실력이 나타나요. 얼마나 본인이 잘하는지. 1초 안에 대답을 못하면 아직 잘 못하는 거겠죠. 근데 1초 안에 할 수 있으면 굉장히 잘하는 거겠죠. 한번 해보세요. 자, 여기서부터. I don't wait mom. 나는 엄마 안 기다리고 싶다. I don't wanna wait mom. 너 엄마 기다리니? Do you wait? Do you wanna sleep today? 나는 오늘 안 잔다. I don't sleep today. 나는 오늘 자고 싶다. I wanna sleep today. 너 오늘 자니? Do you sleep today? 나는 오늘 안 자고 싶다. I don't wanna sleep today. 나는 돈을 안 준다. I don't give money. 나는 돈 주고 싶다. I wanna give money. 나는 돈 준다. I give money. 너 돈 주고 싶니? Do you wanna give money? 너 돈 주니? Do you give money? 나는 돈 주고 싶지 않다. I don't wanna give money. 나는 영어 공부한다. I study English. 나는 영어 공부하고 싶지 않다. I don't wanna study English. 너 영어 공부하니? Do you study English? 나는 영어 공부하고 싶다. I wanna study English. 나는 영어 공부 안 한다. I don't study English. 너 영어 공부하고 싶니? Do you wanna study English? 너 피자 만드니? Do you make pizza? 나는 피자 만들고 싶지 않다. I don't wanna make pizza. 나는 피자 만든다. I make pizza. 너 피자 만들고 싶니? Do you wanna make pizza? 나는 피자 안 만든다. I don't make pizza. 나 피자 만들고 싶다. I wanna make pizza. 나는 엄마 기다린다. I wait mom. 너 엄마 기다리고 싶니? Do you wanna wait mom? 나는 엄마 안 기다린다.
I don't wait mom. 나는 엄마 기다리고 싶다. I wanna wait mom. 너 엄마 기다리니? Do you wait mom? 나는 엄마 기다리고 싶지 않다. I don't wanna wait mom.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지금 해봤는데 어떠셨어요? 이거 나 다 완벽했다. 나 완벽했다. 아, 우리 조성원 친구는 부산에도 살고 서울에도 살고 이것도 완벽하고 최고예요. 아, 최고예요. 비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지금 저거 방금 한 테스트 있죠? 저 테스트를 선생님이 어른들 80명을 시켜봤어요. 어른들 80명? 그 중에 몇 명이 통과를 했을까요? 저 테스트. 0명. 아무도 통과를 못했어요. 예, 그 중에는 좋은 대학교 다니는 우리 대학교 형 누나들도 있었고 언니 오빠들도 있었고 아무도 통과를 못했어요. 예, 그래서 저게 근데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선생님이랑 같이 몇 번 연습을 하면 저게 돼요. 저게 되는데 저런 연습을 한 번도 안 해본 거예요. 친구들 저런 거 학교에서 해본 적 있어요? 없죠. 학교에서 저런 거 안 해봤죠. 그렇죠? 예, 안 해봐서 그래요. 선생님이랑 같이 하면은 저게 돼요. 저게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른들보다 영어를 더 잘할 수 있다라는 거야. 우리 여기 지금 선생님들이 많이 계세요. 네, 선생님들도 아마 이 테스트를 해보셨을 텐데 지금 웃으시는 선생님들은 다 이게 통과를 못하시는 선생님들이에요. 우리 친구들 잘 보세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 선생님들보다도 더 영어를 잘할 수가 있어요. 네, 물론 이제 우리 선생님들도 지금 같이 들어오셔가지고 공부를 하시니까 다 잘하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진짜 이게 보세요. 머릿속에 아는 거랑 입 밖으로 나오는 거랑은 천지 차이예요. 에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 저거 알아 저거 쉬워 라고 생각하고 있으면은 굉장히 큰 착각이에요. 왜냐면 입 밖으로 내보내려고 해보면은 잘 안 나와요. 에이,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랑 같이 할 때 같이 목소리도 크게 크게 따라하고 하면은 어른들보다도 영어를 잘할 수 있게 돼요.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자, 자, 잠시만요. 자, 이렇게 자, 공부하는 거 아까 그 예시에 나왔죠? 네, 공부하는 거 한번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춤추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자, 너 춤추니? 질문해 보겠습니다. 너 춤추니? 시작! 네, do you dance? 이렇게 돼요. 두 번 해볼게요. 시작! 네, do you dance? 너 춤추니가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나는 춤 안 춘다. 그럼 뭐라 하려? I don't dance. 이렇게 되겠죠? I don't dance. 이렇게 돼요. 네. 자, 춤 안 춘다 그러면 I don't dance. 두 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I don't dance. 좋아요. 자, 이제 나는 춤 춘다 한번 해볼게요. 나는 춤 춘다. 시작. I don't dance. 그렇죠. I dance 이렇게 되겠죠? I dance 두 번 해볼게요. I dance 두 번 시작. I dance. 좋아요. 자, 춤추다도 한번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저번에 배웠던 now 붙여가지고 지금이라는 말 해서 붙여서 해볼게요. 자, 너 지금 춤추니? 너 지금 춤추니? 영어로 시작. Do you dance now? No. 좋아요. Do you dance now? 하면 되겠죠? Do you dance now? 두 번 해볼게요. 시작. Do you dance now? 나는 지금 춤춘다. 나는 지금 춤춘다. 그럼 뭐라 그래요? I dance now. 이렇게 돼요. 두 번 해볼게요. 시작. I dance now. 좋아요. 자, 나는 춤 안 춘다 지금. 난 지금 춤 안 춘다. 뭐라 그래요? I don't dance now. 이렇게 되겠죠. 자, 두 번 해볼게요. I don't dance now. 시작. I don't dance now. 좋아요. I don't dance now. 나 지금 춤 안 춘다. 이렇게 돼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다른 내용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해서 자, come으로 한번 해볼까요? come, sleep 한번 해볼게요. 자는 거. 우리 아까 예시도 나왔죠? 자는 걸로 해볼게요. 너 자니? 영어로 해볼게요. 너 자니? 시작. Do you sleep?
잘했어요. Do 친구들 잘했어요. Do you sleep 이렇게 돼요. Do you sleep 두 번 해볼게요. 시작. Do you sleep? Do you sleep?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나는 안 잔다 해볼게요. 나는 안 잔다. 시작. 저렇게 절대 만들 수 없으니까 I don't sleep 이렇게 되겠죠? 자, 두 번 해볼게요. 시작. 아마추어 하지만 내가 봐도 잘했어. 좋아요. I don't sleep. 나는 안 잔다. 나 잔다. 그럼 뭐라 그래요? I sleep. I sleep 이렇게 돼요. I sleep. 두 번 해볼게요. I sleep. 시작. I sleep. I sleep. 좋아요. I sleep 이렇게 돼요. 좋습니다. 자, 이게 이제 뭐예요? 자, 질문하고 그리고 대답하는 거 연습한 거예요. 선생님 질문할 테니까 대답해 보세요, 친구들. 자, 선생님 어떻게 질문할 거냐면은 여기다가 now를 넣어서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선생님이 대답해 보세요. 자, do you sleep now? I don't sleep now. 아, 선생님이 do you sleep now? 라고 질문하면 여러분 뭐라 해야 돼요? I don't sleep now 아니면 I sleep now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친구들이 선생님한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자 선생님한테 너 지금 자니? 라고 한번 물어봐 주세요. 시작. I don't sleep now. 나는 지금 안 자. 선생님 얘기했죠? 대답했죠? 그래서 우리 지금 대화를 한 거예요. 네,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학교에서는 대화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안 가르쳐줘요. 아직은. 네, 왜 그러냐면 이게 아직은 그렇게 중요한 걸로 이렇게 네, 선생님들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아직 배우지는 않는데 선생님은 이거를 우리 친구들한테 알려줘서 친구들이 영어로 대화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알겠죠? 자, 우리 지금 잠깐 우리 어제 배웠던 노래 같이 한번 해보고요. 네, 해볼 그 우리 라라 선생님 초대할 텐데 근데 우리 친구들이 보면은 이제 뭐 head, shoulders, knees and toes, knees and toes 하면 이제 아, 저 너무 쉽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노래가 어때요? 점점 빨라지죠? 빨라지는데도 우리 친구들 잘할 수 있어요? 네, 잘 안 되죠? 빨라서 그렇죠? 그래서 이게 빨라졌을 때도 할 수 있을 때까지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빠른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쉽다고 생각하지 말고 한번 해보세요. 자, 우리 라라 선생님 한번 네, 모실게요. 자, 우리 라라 선생님 예, 우리 선생님을 이렇게 모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수업하는 라라 선생님입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네, 머리, 어깨, 무릎, 발 우리 노래 알죠? 요거 한번 해볼 건데 여러분이 영어만 배우다가 또 이제 같이 노래 열심히 하고 또 다시 이제 영어 수업으로 넘어가면 조금 더 집중도 있게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또 준비를 해봤어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우리 막 눈, 뭐 귀 이렇게 코 이렇게 율동이 있는데 요거 한번 영어랑 같이 맞춰서 할 수 있는지 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이 낙서를 할 수 없게 선생님이 낙서 기능을 한번 꺼놨어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slow down. 수 있어서 우리 같이 발음 공부 한번 하고 또 시작을 해볼게요. 선생님이 이거를 음소거를 해놨고요. 자, 머리, head, shoulders, knees and toes, knees and toes까지 한번 쭉 가볼게요. 시작. Head, shoulders, knees and toes, knees and toes. 한 번 더. Head, shoulders, knees and toes, knees and toes and 그리고 우리 눈, eyes, 눈이 이제 두 개죠. Eyes, in, ears, in, mouth, in, nose까지 한번 해볼게요. 시작! Eyes, in, ears, in, mouth, in, nose. 한 번 더 시작! Eyes, in, ears, in, mouth, in, nose. 그리고 다시 머리부터 발끝까지 해볼게요. Head, shoulders, knees and toes, knees and toes까지 한번 시작. Head, shoulders, knees and toes, knees and toes. 좋아요. 여러분 열심히 하는 친구 우리 수아 선생님이 여러분 소리 한번 켜줄 거예요. 처음부터 한번 해보고 같이 할게요. 준우 친구가 의자에서 발까지 정말 열심히 왔다 갔다 재밌었습니다. 자, 다시 수업으로 돌아가서 재밌게 수업하길 바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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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반응을 해줘야 돼. 자, 노래 재밌게 배워봤죠, 여러분? 네, 그래서 네. 이 노래가 빨라질 때는 이게 빠르게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해봐서 알겠지만. 네, 근데 그거를 네. 빠르게 할 수 있는 게 실력이에요, 그렇죠? 그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연습을 많이 해봐야겠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머리에서 안다고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머리에서 알고 입 밖으로 나와야 돼요. 그게 진짜 실력이에요. 좋습니다. 네. 자, 다시 계속 진행해 볼게요. 해야 돼. 자, 이렇게 보면은 자, 우리 지금 연습하고 있었던 게 있어요, 그렇죠? 자, 다시 한번 선생님 질문할 테니까 친구들 대답해 보세요. 너 지금 자니? Do you sleep now? 대답해 보세요. 시작!
아빠 you sleep now? I sleep now. 아, 좋아요. I don't sleep now. 난 지금 안 잔다. 아니면 I sleep now. 지금 잔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좋아요. 자, 다시 해 볼게요. 이번에는 자, 먹는 거 한번 다시 해 볼게요. 자, 너 먹니? 그럼 뭐라 그래요? eat. 좋아요. Do you eat 하면 되겠죠? 그래서 do you eat 이렇게 하면 돼요. 너 먹니? 나 안 먹어. 그럼 뭐라 그래요? 대답해 보세요. 시작. I don't eat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I don't eat. 좋아요. 자, 너 먹, 난 먹어. 나는 먹어. 뭐라 그래요? I eat. 그렇죠. I eat이 되겠죠. 아, I eat 이렇게 돼요. 자, 우리 친구들 좋아하는 음식이 뭐 한번 얘기해 보세요. 좋아하는 음식. 자, 한번 켜줄 테니까 얘기해 보세요. 아이스크림. 몇 시에 가지? 5시인가? 자, 우리 친구들 입맛이 좀 어른 입맛이네요. 한우도 좋아하고, 불고기도 좋아하고, 아우 아주 입맛이 아주 어른스러워요. 좋아요. 자, 이게 이제 친구들 좋아하는 음식이죠, 그렇죠? 한번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자, 선생님이 물어볼 테니까 바로 영어로 대답을 해보세요. 한국말로 할 테니까. 자, 너 햄버거 먹니? 네. Do you eat hamburger? 하면 되겠죠? Do you eat hamburger? 두 번 해볼게요. 시작! Do you eat hamburger? 자, 한국말로 할 테니까 영어로 대답해보세요. 자, 나는 아이스크림 안 먹는다. 시작! I don't eat ice cream. 나는 한우 먹는다. 그럼 뭐라 그래요? 한우 먹는다. I eat 한우. 좋아요. I eat 한우 이렇게 돼요. 잘했어요. 자, I eat 한우 두 번 해볼게요. 시작. I eat 한우. 좋아요. 자, 너 라면 먹니? 너 라면 먹니? 뭐라 그래요? Do you eat 라면 하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집에 외국인이 왔어요. 그러면 그 외국인들한테 라면 먹니? 라고 물어볼 수 있죠? 그러면 do you eat 라면 하면 돼요. 그 외국인 친구가 얘기를 해줄 거예요. 어, 나 라면 먹어. 그러면 I eat 라면. 나 안 먹어. 그러면 I don't eat 라면. 이렇게 얘기하겠죠? 네, 좋아요. 자, 또 대답해 볼게요. 자, 나는 탕수육 안 먹는다. 나는 탕수육 안 먹는다. 시작! I don't eat 탕수육 하면 되겠죠? I don't eat 탕수육. I don't eat 탕수육. 두 번 해볼게요. 시작! I don't eat 자, 그래서 I don't eat 탕수육 하면 돼요. 자, 보시면은 여기 don't eat 이렇게 있는데 발음하기 좀 어렵죠? 그래서 이거를 한국말로 이제 발음을 써주면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I don't eat 이렇게 발음하면 돼요. I don't eat 탕수육. 이렇게 하면 훨씬 빠르게 대답할 수 있어요. 자, 우리 미국 사람처럼 빠르게 한번 대답해 볼게요. 자, 나는 불고기 안 먹는다. 나는 불고기 안 먹는다. 빠르게 보세요. 시작! I don't eat 불고기. 엄청 빨랐어요. 자, I don't eat 불고기. I don't eat 불고기 이렇게 돼요. 자, 두 번 다시 해볼게요. I don't eat 불고기. I don't eat 불고기. 빠르게 두 번 시작! I don't eat 불고기. 좋아요. I don't eat 불고기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너 햄버거 먹니? 빠르게 해볼게요. 너 햄버거 먹니? 시작! I don't eat 햄버거. 빠르게 대답을 해보세요. 네, 천천히 하는 거는 이제 누구나 할 수 있죠. 그쵸? 근데 빠르게 대답을 하는 거는 정말 연습이 많이 된 사람만 빠르게 할 수가 있어요. 자, Do you eat hamburger? Do you eat hamburger? 두 번 해볼게요. 시작!
아, 그럼 대답을 해볼게요. 나는 햄버거 먹는다. 그럼 뭐라 그래요? I eat hamburger. 그렇죠. I eat hamburger. 이렇게 돼요. I eat hamburger. 두 번 해볼게요. 시작. I eat hamburger.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또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뭘 추가를 할 수 있냐면, 아, 아까 지금 now라는 걸 배웠죠. 그렇죠? 그래서 now를 더 갖다 붙이면은 너 지금 햄버거 먹니?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고, 나 지금 햄버거 안 먹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 대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나는 지금 아이스크림 안 먹는다. 나는 지금 아이스크림 안 먹는다. 해볼게요. 시작! I don't eat ice cream now. 아, 영어로 하면 잘했어요. I don't eat ice cream now. 이렇게 되겠죠. I don't eat ice cream now. I don't eat ice cream now. 두 번 해볼게요. 시작. I don't eat ice cream now. 이렇게 돼요. 이제 조금 길어지니까 약간 그죠? 버거워지죠? 자, 그 다음에. 자, 부정 한번 해볼게요. 부정이 뭐예요? 자, 안 한다. 요 얘기 한번 해볼게요. 자, 나는 지금 짜장면 안 먹는다. 나 배불러. 나 지금 짜장면 안 먹어. 뭐라 그래요? I don't eat 짜장면 now. I don't eat 짜장면 now. 두 번. 시작! 빠르게! I don't eat 짜장면 now. I don't eat 짜장면 now. 지금 빠르게 하는 친구들 있어요. 아주 좋아요. 자, 그 다음 해볼게요. 너 한우 먹니 지금? 너 지금 한우 먹니? 해볼게요. 시작! Do you eat 한우 now? 그렇죠. Do you eat 한우 now? 이렇게 하면 되겠죠. Do you eat 한우 now? 두 번 해볼게요. 시작! 자, 나는 지금 코코아 먹는다. 나는 지금 코코아 먹는다. 한번 해볼게요. 시작! Eat cocoa now. 그렇죠. I eat cocoa now. 이렇게 되겠죠. I eat cocoa now. 두 번 해볼게요. 시작. I eat cocoa now. 그렇죠. I eat cocoa now.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다른 단어들도 한번 같이 해볼게요. Come 한번 해볼게요. Come. 자, 여기다가 이렇게 옆에 두고 come으로도 한번 해볼게요. 자. 나는 온다 그러면 I come이고요. 나는 안 온다 그러면 I don't come. 그렇죠? 너 오니? 그럼 뭐라 그래요? Do you come? 이렇게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우리 장소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뭐 학교도 있을 거고, 그렇죠? 학교,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집, 이렇게 있죠? 집은 영어로 뭐예요? Home, 이렇게 하면 되죠. 학교는 뭐예요? 뭐 school, 이렇게 되죠? 네. School,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한번 하나씩 해볼게요. 자, 너 집에 오니? 너 집에 오니? 두 번 해볼게요. 시작. Do you come home? 좋아요. Do you come home? Do you come home? 두 번 빠르게 해볼게요. 시작. Do you come home? 나는 집에 안 온다. 나는 집에 안 온다 해볼게요. 시작. I don't come home. 이렇게 되겠죠. I don't come home. 두 번 해볼게요. 시작. 내일이 안 하면 안 되겠나?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나는 학교에 안 온다. 나는 학교에 안 온다. 시작. I don't come to school. I don't come to school. 두 번 해볼게요. 시작. I don't come to school. 너 학교 오니? 너 학교 오니? 뭐라 그래요? 나 가고 싶어. Do you come to school? 이렇게 되겠죠? Do you come to school? 두 번 해볼게요. 시작. 아, do you come to school 이렇게 되겠죠? 네, 좋아요, 잘하셨어요. 자, 그래서 자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게 딱 두 개가 있어요. 요게 잘 안 돼요, 한국 사람들이. 자, 뭐가 안 되냐면 질문할 때는 do you 이렇게 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do you come, do you eat, do you study, do you sleep 이렇게 질문해요. 자, 그 다음에 아니요 라고 할 때는 I don't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I don't come, I don't eat, I don't study. 아, 이 두 개를 좀 꼭 기억을 해줘야 돼요. 학교에서는 이거밖에 안 배워요.
I come, I study 이거밖에 안 배워요. 그쵸? 야, 근데 요거를 연습을 할 그 시간이 없어 학교에서는. 그래서 이 두 가지. 자, 부정할 때 부정이 뭐예요? 자, 나는 안 한다. 그러면 이제 나는 오지 않는다. 그러면 I don't. 질문하면 do you. 이렇게 아시겠죠? 예, 요거를 꼭 기억을 해서 영어를 하면은 지금 대학생들 형 누나들보다 더 영어를 잘해요. 예, 이거 진짜예요. 대학생 형 누나들이 이걸 잘 못 써요. 알겠죠? 좋아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예, 선생님이 이제 선물을 좀 준비했어요. 자, 선물을 준비했어요. 선물이 뭐냐면 선생님이 쓴 책이에요. 그 책 링크를 선생님이 여기 채팅창에다 올려줄게요. 그래서 이 채팅을 한번 보고 예, 이거를 꼭 책을 꼭 읽어보세요. 영어 말하기에 대한 굉장히 정확한 정보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아직 한국에 영어 말하기에 대한 그런 정확한 정보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좀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이제 글들을 써놨어요. 그래서 그 책을 꼭 좀 여러분들이 보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그 링크를 지금 각 그 우리 카카오톡 다 있으시죠? 네, 거기로 제가 전달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그 책을 보실 수 있게끔 네, 제가 그거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책 꼭 읽어보시고 특히 교사분들은 꼭 한번 그 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인사할게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해요. 자, 친구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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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